서가 명가. 오늘 그 중세를 살펴보면서는 고대에서 얘기됐던 이성 부분보다 나머지 부분들, 어떤 의지의 요소들, 그리고 감정의 요소들을, 느낌의 요소들이 어떻게 부각되게 되는가를 우리 이제 중세 기독교 시대를 그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부터 암흑기인가 성숙기인가 기독교의 시대 이렇게 놓으니까 뭐 딱 대답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중세 그럼 암흑기인가 성숙기인가 그럼 뭐라고 당장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암흑기라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죠. 그거 참 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와서 진짜 꽃을 피우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것이 벼락치듯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마와 과거의 경험들이 누적돼가지고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단계에 가서 비록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과거에 대한 누적, 축적된 것이 없이 그냥 나타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완전 뭐 폭탄처럼 뭐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게 됩니다. 이전에 뭔가 쌓인 게 있겠지라고 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중세 그리고 그 기독교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대가 형성될 때 개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누적과 축적의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이제 고대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우리 시간여행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갔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지난번에 드린 말씀 중에 이야기한 것 중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리스 시대의 문화적인 전성기에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 문화가 좀 시들 무렵에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지면 석양이지면 날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저물 무렵에 소위 그리스 로마 사상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전쟁 중에 태어났고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리스의 그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요 섬을 뭐라 그러냐면 펠로폰네소스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요 펠로폰네소스 섬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 국가들의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그러고요. 이쪽 본토 중심으로 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대륙을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양자 사이의 싸움, 오늘날 영화로 많이 그 되는 그러한 그 주제들이죠. 아테네하고 여기 전쟁들이. 그 이전에는 이제 여기 페르시아하고의 전쟁도 뭐 이야기가 많, 페르시아 전쟁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요. 하여튼 전쟁이 그 기원전 5세기에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국력도 쇠퇴하고요. 국력도 쇠퇴할 무렵에 주변에 대단한 강자가 나타나죠. 강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요 지역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독립국, 준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 마케도니아의 그 걸출한 왕이 한 명 태어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비틀비틀 거리던 무렵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 나중에 사실 일찍 죽어요. 36살 만에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여하간 그 아버지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의 대를 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 거의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요. 인도 가까이까지 가게 되고 이 안에 여기 이집트까지도 다 점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성립을 시킵니다. 근데 요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알렉산더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은 그리스에 대한 상당한
어떤 존경심. 그 이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존경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그 교사로 시켜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교사, 선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이제 그리스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에서 정복이 되게 되지만 결국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알렉산더 대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 가지고 복속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 가지고 이 넓은 지역으로 소위 그리스 정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 제국은 그 이후 몇백 년 가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대륙을 잃어요. 마케도니아 제국은 대부분의 알렉산더 직후에 대부분의 대륙을 잃고 근데 이게 세력이 약화되는 것뿐 아니라 주변에 진짜 센 놈이 나타나죠. 진짜 센 놈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문명이 그리스 정신이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압도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그 로마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의 정신 문명이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가 이 유럽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럽 대륙,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프랑스라고 부르는 지역, 갈리아라고 불렀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유럽에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치고받고, 조금 있다가는 로마가 와서 치고받고, 또 조금 지나서는 나중에는 기원후 한 4세기 정도 돼가서는 누가 치고왔냐 하면은 또 이 게르만족이 또 치고받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 특정한 로마 지역을 제외한, 이게 우리가 지금 이태리라고 부르지만 로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마케도니아 왕으로부터 정복받아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로마 군으로부터 정복받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상당한 혼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 의한. 로마는 비록 그 상당히 발전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활발하게 발전되는 그 대가로 주변의 많은 지역들은 전쟁과 여러 가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이 혼란기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혼란기가 되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리스 사고에 있어서의 진취적인 사고들,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이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너의 영혼을 돌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말을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방법을 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성에 의해 가지고 나의 울뚝불뚝하는 기계와 나의 욕구와 이런 감정들을 잘 조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것이 그 그리스의 사상이었고, 거기서는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성에 의존한 어떤 자신감, 기계 같은 것들이 있었던, 영혼을 돌보는 걸 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내 이성으로 해서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한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쟁으로 이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들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성으로서 나를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점차 뒤로 밀려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진취적으로보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기에서 내가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그 동방에 밀려나 있던 여러 가지 사상들 있죠. 뭐 조로아스터교니 이런 것들이 다 다시 한번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서 그 다양한 사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 그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 요거를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욕구 사이, 그 지난번에도 그 또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뭘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담배를 피고 싶지만 이성은 피지 말라고 하고 피지 말고자 하는 욕구도 또 이성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 욕구들이 상충될 때 어떤 낮은 상태의 욕망의 욕구라고 하는 것하고 이성의 지시 사이에 어떤 부조화가 나타났을 때 그리스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성적 훈련을 통한 욕구와 감정 자체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토아학파에서 무슨 세계가 나타나냐 하면은 아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세상은 원래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는 슬픔과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약간 도를 통하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이 스토아학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대에서 물론 그 대세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쾌락주의적인 생각 같은 것들도 완전히 그 저물어 가고요. 점차 어떤 그 약간 달관하는 태도 그리고 나의 포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됩니다. 스토아학파가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어떤 자기의 개인으로 찾아가는 시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 이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막 진행하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혼란기에 대한 어떤 실증과 어떤 번민 이런 것들로 어떤 자신감을 상실해 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퇴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점차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으로 나아가던 그리스에서부터 어떤 출발점, 단초가 만들어집니까? 아 힘들어, 나 좀 편안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기 내부,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움직임 자체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과 어떤 구원을 찾고자 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서로 결합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유대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종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수없이 제 이름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정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의 하나님하고 다른 그 로마, 그리스 로마에서 있는 신들하고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스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신들은 자연의 법칙, 로고스에 의해, 로고스에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자연의 질서가 있고 질서에 의해 가지고 종속되는 존재들이 그리스 로마에서 얘기하는 다신교들의 특징인데 이 그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런 법칙, 로고스 위에선 로고스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로서 이 여호와가 그 간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혼란기에 내가 위로를 찾고 싶을 때 뭔가 구원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자연의 법칙에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에 종속되는 신에게 의존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에게 손을 내밀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분위기가 소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적인 전통을 뿌리내리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힘에서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자연의 법칙까지도 지배하는 어떤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절대적 힘의 바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힘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누가 태어나냐 하면은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예수가 태어나고 몇백 년이 걸려요. 몇백 년이 걸리지만 예수가 태어나고 이 예수라고 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부터 감화를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선교 활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죽으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으로 삼았더니 그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유대교 자체 내에서 메시아, 어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 동지에 그 여러 가지 복수로 쓰였던 것인데, 이제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서 존재가 이제 그 확립이 되게 되죠. 이것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에서 보편적 종교로 하는데, 이제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대에 오면서 어떤 개인 개념이 형성되는데 두 축이 있다 그랬죠. 한 축은 평등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등에 대한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의지라든가 어떤 그 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통한 자발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또 야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하나 뭐가 있었냐 하면은 서로를 살피는 이성에 의한 서로를 살피는 그런 이성,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얘기되는 소위 평등주의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 모토로 자리 잡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지금 예배 시간은 아닙니다만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서양 지성사에서 갖고 있었던 그만큼 중요한 계기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유대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교에 있어서 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 헬라인이나 종교인이 다 필요 없다. 이전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종교였던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평등주의가, 물론 이게 그 평등주의적인 싹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독교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고, 이것이 싹이 나중에 무르익고 무르익어 가지고, 그러니까 씨가 던져졌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던져진 평등주의의 씨가 나중에 이게 싹을 발휘해 가지고 세상 속에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는 천년 이상이 걸리죠. 그렇지만 이 평등주의적인 싹이 여기에 맺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와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 그리스도적인, 이 평등주의적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세 동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이런 싹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는 이게 수용이 안 되죠. 수용이 안 되고 상당히 왕 중심의 사회, 그리고 오히려 더 반동적으로 어떤 그 교회 내에서조차도 교황이라든가 어떤 계급사회적인 전통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 평등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걸 던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실현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혁명적인 선언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씨로서 자리 잡고 나중에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다음 3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3강에서 이야기할 때도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는 그 바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그 아우구스티누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얘기할 때도, 바울은 사실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이라 그러는데,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그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바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이 개인들의 의지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은총에 내가 의지를 하게 됨으로써 구원의 길로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되는데,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흔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 있죠. 어떤 종교적인 양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실 이념적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져요. 필요합니다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당시 혼란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하고 결합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사람들 속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전통, 유대교 속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전통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서가 명강.